긴 항해가 진행되는 동안 의천과 탐진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탐진은 어느새 자신의 수행 시절을 떠올린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했다. 때마침 장마철이라 억수 같은 소나기가 쉴 새 없이 내리퍼붓다. 비가 내렸다 그치고 그쳤다가 내리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꼼짝 않고 앉아있었는지 처음엔 번뇌망상으로 괴롭던 이는 죽고 졸린 허기지 아프 육신의 온갖 고통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니 그럭저럭 견딜만 하디. 이 어떤 물건인고 육신의 감각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진공의 상태에서 네 화두 하나만 붙들고 있었지요. 탐진이 오로지 화두 일념으로 정진하고 있을지요. 때마침 가파른 산 비탈을 가까스로 내려오는 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애물다. 나이 들어 늙고 병든이 이곳이 단체 말이 안 돼. 내 몸이 아니오. 내 몸이 아니다. 내 몸이 아니다. 그렇구나. 이거야. 노파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탐진의 눈이 서리빨처럼 번뜩이며 날아와 꽂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탐진은 문득 일체의 묘한 경지를 체득하게 됐지요. 마침내 바위에서 일어난 탐진은 스승 충암선사가 계시는 쌍계사를 향해 부리럭해 내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감히 일체 묘한 경지를 보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한번 일러보아라. 그래, 요즘의 심경은 어떠한고? 요즘의 심경은 어떠한고? 맑은 바람, 무소의 뿔, 그걸 잡으려드나 구름 흘러가고 비는 그쳤으니 쫓을 길이 없어라. 네가 정녕코 좋다. 네가 꽤 그럴듯한 소리를 했다마는 자 그럼 옅다. 이것이 무엇이냐? 순간 주암선사는 주장자를 들어 탐진 앞에 불쑥 내밀었지요. 모르겠습니다. 호호호, 너는 정녕 이 지팡이도 모르겠느냐? 자, 어떠냐? 이번엔 알겠느냐? 충암선사는 다시 주장자를 방바닥에 내리꽂더니 또 묻는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야? 지팡이 꽂힌 자욱도 몰라? 자, 그럼
이러면 네가 알겠느냐? 이번엔 주장자를 훌쩍 둘러맨 중암선사가 다우쳐 물었지요. 이것은 알겠느냐 말이다.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암선사의 예측할 수 없는 질문으로 결국 궁지에 몰리고 만 담진.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 앉았지 말고 어서 명부전에나 가보거라. 명부전은 무슨 까닭으로? 가보면 알겠거늘 보살님 위패가 모셔져 있느니라. 예? 무슨 말씀이시온지? 네 속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어제 49제를 지내고 위패를 명부전에다가 모셨느니라. 예? 보살님 뜻도 내 뜻과 같지 싶어 네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부러 알리지 않았느니라. 쌍계사로 온다고 집을 나셨다가 길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다 하더구나. 아마도 널 만나려고 하셨던 게지. 소승, 무작정 큰 스님 방을 나오긴 했는데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있어야지. 좀 알았다 싶었던 건 큰 스님 혀 끝에서 단박에 무너지고 게다가 느닷없이 어머니의 죽음이란. 내 얼이 빠져 명부전 앞까지 가긴 했네. 문고리를 잡는 순간 무엇이 그리 걸리는지. 네, 차마 들어가진 못하겠더이다. 어머님에 대한 섭섭함이 그리도 깊었든지. 그 길로 내 방으로 돌아가 행장을 꾸렸지요. 담진이 귀에 있느냐? 예, 스님. 네, 잠시 들어가야겠다. 예. 그래. 명부전엔 다녀왔느냐? 인사는 드렸고. 아니옵니다. 아니라니. 왜 아니 다녀왔는고? 소승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어 네 마음을 내키게 하고 내키지 않게도 하느냐? 소승, 아직까진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사옵니다. 아들 놈은 셋이나 되는데 출가할 수 있는 놈은 한 놈뿐이고 집에선 해골키가 일수요, 끼니거르기가 타반산데 당장 생각에 절에 보내면 자식 새끼 하나 배골릴 걱정은 없거든. 자, 너 같으면 어떤 자식을 보내겠느냐? 소승,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사옵니다. 꽝 막힌 놈 같으니라. 스님, 소승 쌍계사를 떠나고자 합니다. 무엇이라? 쌍계사를 떠나? 소승 토굴에 들어가 한 3년 참선 수행을 할까 합니다. 안 될 소리! 사람은 각자 그 천품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른 법. 네가 갈 길은 따로 있느니라. 네 정이 구법 행각을 떠나고자 한다면은 중국 송나라로 떠나고. 예? 중국 송나라를 하셨습니까? 그래,
얼마 전 문화시랑 김수재 평정사 어른이 와서 내게 긴히 부탁한 것이 있느니라. 조정에서 이번에 불법을 전수받아올 유학생들을 뽑아 중국 소흥나라로 보낸다고 하는데 평정사 어른이 내게 승려한 사람을 추천해달라 하시더구나. 그런 귀한 자리에 어찌 소승같이 미천한 중을 보내려 하시옵니까? 네 녀석이 오죽 못나고 미웠으면은 내 저 먼 소흥나라 중국 땅까지 내 녀석을 보내려 하겠느냐. 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녀석처럼 입살스러운 놈은 없어. 제게 있어서는 어버이처럼 자상하신 분이셨죠. 때로는 다정한 도반처럼, 때로는 호랑이보다도 더 엄격한 선지식으로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담진 스님 연불 소리가 그리 훌륭했던 게로군요. 예? 어쩐지 스님 연불 하시는데 두근데 틀린 구절이 있긴 있다 이다. 오, 이건 누가 들으면 진단인 줄 알겠소이다. 국지야! 홍나라다!